바울은 천사들이 나팔 불고 휴거 날 나팔 불고 할 때 먼저 죽은 시체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영적인 몸으로 변형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이 육체는 벗어버리고 매미처럼 매미 허물 벗듯이 우리 육체는 벗어버리고 부활체를 가지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뭐 띵가띵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를 듣고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됐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영화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고정관념이 쌓여서 계속 교회에서 지금의 고정관념이 돼버린 겁니다. 살아서 영적인 몸을 얻어서 죽음을 아예 맛보지 않아야 한다. 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이 등장할 때 저는 충격받은 거예요. 그 방법론이 나오더라고요. 도마복음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원육성일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하겠어요? 사도 중에 누가 하겠어요? 여기 이단은 아닙니다. 도마복음이라는 게 정경 취급을 못 받는 거지. 뭐 불온서적 이런 개념보다는 정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정도예요. 도마복음이. 그런데 정경은 아니라고 해도요. 또 한때는 뭐 이단으로 취급받기도 했겠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다 기독교 관련자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나 사도 제자들이.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내용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 자체로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안 썼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썼더라도 이런 이상한 얘기가 복음에 들어있다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맞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체가 부활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능해요. 왜냐? 동서양의 모든 그런 밀교적인 내용과 그대로 통하거든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도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도 뭔가 있어요. 그런 밀법이. 그러니까 뭐 구체적 방법론은 전하지 않습니다만. 동양에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동양에 전해오는 제가 번역한 용어 비결 등등의 단학경전하고 맞춰봐도 내용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 중에 누가 도대체 이런 걸 알아가지고 써놨냐는 거죠. 도마복음에 그 사도건 사도 제자건 아무튼 신기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원천 정보가 있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누가 이걸 함부로 지어낼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니, 멋진 설교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체를 우리 몸 안에서 뭐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성령의 에너지로 부활체를 얻어가지고 천국 가는 얘기를 누가 해요? 바울도 못하는 얘기를. 이상한 얘기라는 겁니다. 바울보다 더 영적 천재가 도마복음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보단 차라리 예수님으로부터 원천 정보가 내려온 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저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도마복음에 대해서. 약간 특이한 접근을 하는데 저는 학자가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 말씀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보 하나하나를 체험적으로 소화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렇게 논문 쓰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학자님들 말씀과 좀 다를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 구절도 보실래요? 비록 요한복음에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강조하긴 하나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나 영적인 몸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중요한 얘기는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지금 선포된 거예요. 죽음을 아예 맛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만 해도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시죠, 지금. 근데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유대인들한테 부활이란 건 무조건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히 나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영생을 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나사로 같은 존재 살려내면서 어땠어요? 선포해요. 나는 생명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기다릴 거 없이 살아서 내가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살아서 사도들한테 똑같은 권한을 줄 거니까 살아서 내가 영생 줄 수 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나로부터 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답을 내야 한다.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난 영생의 권한이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나사로 건에서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건 죽은 육체를 살려낸 거지만 영생은요 영적인 몸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다. 살아서 받으면 영생을 얻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입니다.
와, 이거는 뭐 건방의 극치죠. 하느님이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 그것도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기 전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어받은 게 지금 요한복음이고, 그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한 게 도마복음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안 보시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살아서. 그건 하느님이 싸줘야만 가능한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엘리야나 몇건 정도만 가능한 일이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할 내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은.